딸도 버린 맛 그 집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가보셨는데 사라졌다. 우리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그거 없어졌어 라고 하던데. 근데 아직도 우리 엄마는 별수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하더라. 쿨하신 것 같아. 장난 아니었어 정말. 원래 쿨하신 거 아니면 그것만 쿨하신 거? 아니 그냥 그런 성격이세요 그냥. 딸은 쿨하지 못한 거야. 나 아빠 닮았나? 성격을? 아빠가 안 쿨한 걸로. 국악고 추억의 전골. 아 그리고 서현진 아나운서가 아니라 배우 서현진 씨가 국악고 무용과 출신이시더라. 아니야 나도 찾아봤는데 아나운서 서현진 서현진 그 가수 배우. 응 배우 배우. 서, 국악 중학교로 나왔던데? 아 그래요? 국악고는 아니고? 어. 나... 그 아나운서 제가 왜 착각했냐면 이대 선배여가지고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박은영 선배는 국악고 이대 이렇게 나왔는데 서현진 아나운서는 서울예고 나오셨어요. 맞아. 생각하니까 둘 다 국악고라고요? 무슨 전골이야? 만두전골이야? 만두전골. 만두전골. 잡으면 내일 좋은데 우리 선수 안 오는 걸까? 인간이야. 그리고 배우 서현진도 켰어? 구정고등학교를 나오고 에이. 편입했나? 국악 2중을 나왔고. 아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로 가셨어요? 자 국중을 가셨고 될까요? 네.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나 릴레암메르 릴레암메르 몰라요? 몰라. 이게 썰렁한 얘기였을 때 릴레암메르 릴레암메르 너 모른다? 몰라? 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겨울왕국 OST 중에서 Love is an Open Door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썰렁할 때 하는 말 릴레함메르. 예. 요게 코미디 에디터 동네형 개인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이후에 생긴 유행어였습니다. 요거 알면 아재. 네. 많은 분들이 저거 와 저거 웃긴 건데 하다가 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재십니다.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릴레함메르라는 도시를 94년 동계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릴레함메르라는 도시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평창도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릴레함메르인데
평창도 그렇게 되길 또 기원합니다. 아무튼 릴레 한메르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이 야외에서 매우 춥게 펼쳐진다고 하는 거라서 또 연결이 돼요. 네, 아마 특히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들 잊지 못할 평창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불 속에서 보시겠죠? 네, 제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흘 남았네요. 오늘은 아재판독기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생록방으로 하는 오늘 같은 날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미리 체크하세요. 본 코너 만나기 전에 프리하게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요 참여하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포도복숭아 단감 자조금, 대원제약 콜대원, 반올림 피자샵, 프롬바이오, 해커스 공무원, 라온건설 주식회사,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대우, 알바몬, 평택효성 해링턴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기사났어? 김. 김? 예. 기사났어? 응? 자리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아. 카톨릭에서인가? 아니. 노 대표님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거기 힙해. 별라? 뭐가? 김프리. 아니 김프리. 환희? 환희 코엔으로 갔어? 아니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이오케이인데. 누가 있는 거? 노진영 대표님. 네, 노 대표님. 김숙 씨도 있잖아? 네, 있어요. 정지영 씨 여기 있었고. 네. 아, 맞아. 프리선언 하겠습니다. 자, 7,000원짜리 프리선언. 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114님, 배영 우리 집 강아지가 저보다 서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흑흑.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네. 강아지는 아빠가 최고고요. 그 다음은 나를 씻겨주고 응가 못 가렸을 때 때리는 엄마, 밥 주시는 엄마가 그 다음이고 네. 당연히 6114님보다는 위입니다. 네. 격려하세요. 군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14님은 사병. 2312님, 형님도 ASMR 한번 해주세요. 네. 뒤에 크크크크크가 계속 있는 거 보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458님, 성재란 이름 자체는 흔한 편인데 배가 붙으면서 상당히 유니크한 이름이 되네요. 분석 감사합니다. 성재란 이름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하인드가 저는 원래는 우짜 돌림으로 배진우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우, 진우 이렇게 가르다가 저희 형이 이상하게 때를 썼다는 뭐 비하인드가 또 있다는데 아무도 안 공감하죠. 5814님,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팁 없나요? 인생 선배로서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할 때까지 하다 보면 결국은 멈춥니다. 안기원님, 곧 첫 월급 받아요. 너무 설레요. 박수 쳐주세요. 쏘세요. 박재영님, 형 저 소개팅 가는데 흰색 면티 앤 네이비 남방, 앤 검은 코트 앤 검은 면바지 입는 거 어때요? 22년 못쏠 탈출하러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흰색 면 뒤에 남방의 검은 코트의 검은 바지. 채팅창에 전투복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호날두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23년 연장 가즈아 저승사자냐 라고 하셨는데
저승사자 느낌은 사실 뭐 겨울에 나쁘진 않은데, 아, 그 흰 티가 남방 이 V라인 사이로 살짝 나와 있겠죠? 포인트로? 아, 그게 킬링 파트가 될 겁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신부 같겠다, 신부. 신부 같겠다고. 다 까만데 여기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썰렁할 때 릴레 한메르의 멜로디 붙여 읊조려 봤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아재판독기 100% 공감 확신합니다. 릴레 한메르, 릴레 한메르. 이 시절부터 밴쿠버 소츠를 거쳐 평창으로 오기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동계 스포츠 명장면들을 소환해주세요.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쿨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국악고 출신 울보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수식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11월 30일 방송 일부를 꼭 들어주시고요. 윤태진 씨가 12년 전에 대성통곡했던 이유, 졸업식 날 왜 울음이 터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주변에 얘기를 해봤더니 네. 8대 2 정도로 윤태진 씨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도 있나요? 예? 이는 누군가요? 제 주변이라 워낙 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밥을 안 줬으면 몰라도. 밥은 뭐 어쩌고 돼? 어떻게 돼? 남은 거. 그러니까. 먹었죠. 뭐 쓰면 됐죠. 네. 입학식도 아니고 네, 졸업식이고. 또 부모님들도 이게 시간 내서 또 평일에 오신 거잖아요. 식사 챙겨주시고 그래야죠. 네. 네. 채팅창에 짬타이거 윤태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잔반 네. 처리했습니다, 제가. 네네네. 자, 아무튼 그 전골집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거죠? 지금 너무 멋있어. 너무 땡겨요, 지금. 네,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만두 전골집이었대요. 일단 만두. 네. 근데 없어져서 다른 빌딩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없어졌어. 아, 이게 그 보통 무슨 요리사 나오는 만화, 맛 관련 만화 보면은 항상 그 추억의 맛을 찾아서 막 가다 결국 찾아내서 그 맛을 보면서 우는 게 이제 카타르시스의 핵심이잖아요. 아, 그거 한번 꼭 찾아보고 싶네요. 근데 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버린 맛. 근데 그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하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랬어요. 나 오늘 유난히 재밌었어. 그러는 거여서 왜 했더니 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 위주의 인생. 그니까요. 그렇죠. 딸 패싱 전골 꼭 저희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여러분, 혹시 어떻게든 과거에 국악고 근처에 있다가 이전한 만두 전골집, 정말 딸도 버린 맛급이다. 발견하신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머리에 왜 손가락이 안 따라줘? 그알. 아니, 갑자기 성대모사를 시켜. 자, 여러분. 윤태진 아나운서의 모친께서 졸업식 날 딸을 버리고 갔던 그 전골집, 딸도 버린 맛, 딸 패싱 전골집을 발견하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이동 국악고 근처고요. 주종목은 만두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해주셔야죠. 꼭 끝까지 가요, 배틀은. 그럴 때 말입니다. 자, 근데 방송을 듣고 진짜 국악고 앞에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황연규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전골집은 사라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성지순례가 진짜 다녀오셨나요? 이 일대를 인디아나 존스처럼 뒤지신 거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뭐 다양한 분석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셨고 이분 가셨을 때 이 국악고등학교 사진 야경을 보니까 눈이 펑펑 온 날이에요. 그래서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폭설이 온 날에 여기를 뒤지고 하여튼 근처에 무슨 헬스장까지 가보셨는데 프로듀스 1077에 출연한 최설아 씨가 이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다. 쓸데없는 제보까지. 최설아 씨? 예, 최설아 씨 저희 출연하셨어요. 프로듀스에 나오셨나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저는 소사이어티로 알았는데. 아,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탈락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성지순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약속대로 팬티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 주제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준비한 주제입니다. 이 추억의 동계 스포츠 스타 기억하면 아재다인데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했던 스포츠 선수들 제보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속의 코너,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보시죠. 금메달입니다. 자, 김동성에게 금메달이 주어질 듯 싶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됩니까? 김동성, 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나서 캐스터도 해설자도 다 흥분 상태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한 상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전해주세요. 오답도 환영하고요. 선물로는 장건강 보조식품 드립니다. 네, 채팅창도 듣기만 해도 열받는다. 아우. 벌써 열받는다. 지금 이게 2002년 일인데요. 네.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들으면 무슨 사건인지 바로 떠오르고 울분이 정말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는 피꺼솟. 네. 그래요. 진짜. 땡킹 USA 신청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사상 가장 공분을 샀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네. 방에서 봤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다가 이렇게 허탈해 했던 네. 화도 좀 내고 계속 그 한 일주일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뉴스 내고 하면서. 네. 채팅창이 권호영이 목 감아 돌리기 해줘야 될 장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쇼트트랙이 200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겨울 스포츠의 거의 유일무이한 효자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쇼트트랙에 모든 걸 걸었었죠. 그래서 2002년 무 컸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남겼던 이 사건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메신저로 정답 보내주세요. 파란의 첫사랑 듣고 오죠.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내시면 이국주 씨한테 갑니다. 시험에 안 나 파란? 파란이요? 아니 안 나왔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수리 많이 하더라고. 너무 좋은데. 아니요. 좀 끌어야겠는데 시간이 앞에 너무. 근데 할 얘기가 자,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아재 보는 퀴즈 동계 스포츠 장면의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때고요.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김동성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안토노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뺏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고 그럼요. 김동성 선수가 이때 금메달 뺏기고 억울해서 울다가 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토노노죠? 오노. 네. 네, 정말 한국의 국민 비호감으로 찍혀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이후에도 오노는 미국의 이 슈퍼스타로 굉장히 또 잘 나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막 미국의 뭐 스포츠 브랜드 이런 데 모델도 되고 예. 특히 우리나라 그 턱수염 막 뽑고 싶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얄미워서. 예.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또 분노의 질주도 유명해졌었죠. 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김동성 선수가 칼을 갈고 3주 뒤에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아, 오노는 출전 안 했고 네, 열받아서 한 바퀴 반을 따돌려서 1등 했던 유명한 경기. 처음부터 그냥 막 스포츠를 내서 네. 네. 따라잡았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 올림픽에서의 이 사건을 세계선수권으로 또 씻기는 어렵죠.
2002년 당시에 정말 최고의 욕이 오노 같은 넥스. 그래서 이게 2002년 2월이었어요. 미국 유타 그 솔트레이크 시티였고 이때 특히 이게 연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2001년에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 테러 이후에 뭔가 미국인들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많았습니다. 찢어진 성조기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은 우리나라는 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2002년에 우리가 또 미국이랑 한조가 됐을 때 아 칼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월드컵에서 안정환이랑 이천수 선수가 그때 헐리우드 액션 세레머니 했죠. 깜짝 놀라는 거. 아이쿠 하는 거. 예.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당시 김구라 씨가 인터넷에서 활약하던 어떻게 보면 언더그라운드 시절에 오노를 만나러 미국에 가기도 했었고. 만났나요? 그래서? 못 만났죠. 아, 못 만났구나. 네. 만나줬겠습니다. 안 만나줬죠? 네. 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그래. 하여튼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절이라 이게 인터넷상에서 반미정서로 막 퍼지기도 하고 2002년이 좀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선도 있는 해였었고 김동성 선수의 말에 의하면 많이 착해졌다고 그 어떤 의미일까요? 착해졌다는 게? 그전에는 어쨌다는 거지? 사람은 다 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안토노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래요. 진짜요? 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머. 네. 아무튼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오노코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 사건은 진짜 김동성 선수가 마음이 넓었던 것 같네요. 용서가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네. 뭐 강연 다니면서 뭐 절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가 얽히게 되면은 다 한편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착하다. 네, 자. 정답자 중에서 당첨된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저희가 당첨 명단을 올려놓을 거고요. 장건강 보조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2년이나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그 스타 계보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네. 쇼트트랙에만 목을 맸었는데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정말 한 단계 올라갔죠. 피겨에서도 김연아 선수 나오고 스피드스케이팅도 이상화, 이승훈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에 서름을 안던 종목에서도 조금씩 의미 있는 발전하는 게 생겼어요. 국가대표 영화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그 스키점프 선수들도 재조명됐었고 봅슬레이 선수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서는 진짜 동계 스포츠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소치 때 살짝 주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썰매,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 채팅창에 각 종목 연맹들은 멀쩡하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인프라에서 이 불모지에서 이런 동계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게 사실 정말 기적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기적적인 선수를 자꾸 나오면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도 관심 없어도 나오겠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살짝 SBS 그거를 해주자면 SBS가 92년부터 정말 불모지일 때 네. 동계 스포츠 중계권을 다 따와가지고 정말 중계를 꾸준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동계 시즌 되면은 축구 안 하고 동계 종목 중계를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네. 채팅창에 고만해라. 사장님 흐뭇. 크 역시 배차장. 애사심 보소. 딸랑딸랑. 정말 억울하네요. 저희는 진짜 그래요. 분위기가 축구는 축구라 치더라도 동계 종목은 SBS가 항상 오랫동안 투자해왔기 때문에 채팅창에 홍보가 차장 업무 중에 하나 추가된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광고 홍보가 출신입니다. 입닥쳐 배포이가 와서 그만할까요? 네. 자, 그럼 배고파 듣고 2부의 아재 판독기 이 추억의 동계 스포츠 스타 기억하면 아재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에 투자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EPL 해왔잖아. 독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인정받아야 됩니다. 빙상, ISU, 스키, 피스, 썰매, IBSF 이거 진짜 다 저희가 20년 동안 이거 투자한 겁니다. 그러다 김연아가 나오는 바람에 ISU 중계권이 정말 효자가 됐고 니에 니에 평소에 잘해봐 뭐 평소에 했다니까요 매 시즌 아나운서계 안철수는 뭐야 너무 심한데요 대단하세요 시작할게요. 배성재의 텐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추억 토크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동계 스포츠 스타 기억하면 아재다입니다. 사연 소개할까요? JD5UBL님 2006년 토리노 쇼트트랙 여자 3000m 개주 금메달을 딴 변천사 진선유 선수 네. 대학 신입생 OT에서 새벽시간 중계로 봤는데 그날 처음 만난 동기들과 응원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06학번이네요. 그러면 남이춘의 동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아하. 동기시네요. 그렇군요. 지금 30대가 돼 있겠네요. 네. 이게 다른 주자들이 2, 3위로 쳐져서 바톤을 넘길 때마다 트랙을 힘차게 달려서 정상을 탈환을 했고 역전 질주를 보여줬었던 변천사 선수. 네. 엄청 기억나네요. 저 완전 기억나는데요. 그렇죠. 2006년에 안현수가 남자 쪽은 네. 최고였었고 2006년에 쇼트트랙 진선유 선수가 여자 쪽은 또 최고였었죠. 그 네. 진선유 선수가 이렇게 엉덩이 쭉 밀어줘. 맞죠? 그렇죠. 개주할 때가 이게 진짜 재밌어요. 쇼트트랙이. 선수들이 막 엮이고 트랙 자체가 쇼트트랙이니까 짧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받을 선수도 옆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막 맞아, 라인 네. 안쪽에서. 그 전술입니다. 예. 쫙 밀어줄 때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달려나가면 쾌감이 있죠. 맞아요. 이게 육상에서 릴레이를 하면 그냥 바통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쇼트트랙을 밀어줘야 돼요. 으아! 하고 그게 또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변천사 진선유. 이때 캐스터들이 이거 아주 들이 많이 쳤어요. 아재 개그들. 예. 저는 아재 개그 잘 안 하죠. 예. 세련되게 합니다. 채팅창에 솔직히 좀 정신없게 하더라. 개주 어지러움.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실제로 쇼트트랙 캐스터들이 그러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그죠? 누가 넘겨받았는지 이런 거 헷갈려서 그런가요? 예. 그죠? 특히 이제도 곡을 쓰기도 하고 헬멧을 다 쓰고 있고 유니폼이 똑같고 체형도 좀 비슷해요. 네. 쇼트트랙.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헬멧 번호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수는 느낌으로 또 얼굴, 동작으로 살짝 구별하기도 하는데 선수를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큰 실수가 되는 게 몇 바퀴 남았는데 그거를 잘못 세서 맞아 맞아. 네. 1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나 바퀴 더 돌고 있어요. 네, 아 대한민국이 아, 한 바퀴 더 남았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네. 1등인지 그리고 헷갈려요. 다 왔는데 한 바퀴 더 남은 줄 알고 자 대한민국 아직 1위를 달리고 있어 끝났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채팅창에 경험담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틀린 적이 없어요. 네. 네, 이게 쇼트트랙은 특히 몇 바퀴인지 헷갈리는데 그거 현장 캐스터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선두 다툼을 각축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보통 네 선수가 뛰잖아요. 네. 네 선수가 같이 뛰면은 비슷하게 달리면 상관없는데 몇 바퀴 따라잡힌 경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계주, 장거리를 네. 가면은 이게 얘는 몇 바퀴 나오고 얘는 몇 바퀴 나오고 이거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배성재 실수하길 바란다 이번에 라고 있고 네, 저의 그 제가 오래 버틴 이유가 네. 절대 중계 실수 안 해요. 다음으로 할까요? 아니 네? 뭐야 0255 이퀄 배성재 어규라고 하십니다. 어, 이건 차단해야겠네. 오늘 심한 말 많이 오네. 네. 자. 지우람님, 전 역시 전희경 선수요. 한국 쇼트트랙 여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오늘 쇼트트랙이 많이 나오네요.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효종목이니까요. 네. 전희경 선수는 SBS 쇼트트랙 해설위원이시고요. 네. 네. 레전드죠. 쇼트트랙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기획 쇼트트랙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이거는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해서 전략적으로 선수들이 아주 경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특히 날밀기.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이죠. 이거 다리 네. 쭉 미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다가 헤! 하고 날미는 거. 그래서 전희경 선수가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날밀기. 실제는 성격이 좀 어떠신가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집중하는 그 눈빛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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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느낌. 절대 흥분하지 않는 느낌. 카리스마가 엄청 있어요. 네. 저는 같이 중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초창기에 슈트트랙을 많이 해서. 근데 드립을 잘 안 받아줍니다. 네. 드립에 냉정한 여제예요. 재미없으니까 안 받아줘요. 아, 재밌어요. 이니어로 피디들은 빵빵 터지는데 전희경 해설위원은 안 받아줘요. 네. 네. 이러면서. 그리고 채팅창에 노잼이었을 거라 노잼 반독기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드립 있나요? 아니, 끝나면 전희경 의원이 꼭 그래요. 아, 아까 너무 웃겼는데 집중하느라고 제가 잘 못 알아듣다. 굉장히 사석에서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끝난 다음에 막 밥 먹고 뭐 한잔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그리고 워낙 보는 눈이 좋아서 그 쇼트트랙 할 때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해설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혜리 해설위원 또 네, 얼마 전에 은퇴한 분이죠. 그분이 함께 하니까 재밌을 거예요. 네. 네. 다음 설명이 너무 길네요. 성 STA님 전희경 선수의 라이벌 중국의 양양 A가 생각나네요. 양양 S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죠 두 사람. 네네. 이름이 똑같아요. 양양. 그래가지고 동시대에 활약을 했으니까 구별하려고 처음에는 이 양양 A를 큰 양양이라고 그랬어요. 대양양. 그랬는데 이 양양 A가 나 이건 좀 싫다. 왜냐면 양양 L 막 이러면서 라지 사이즈 느낌으로서 난 그 알파벳 싫은데 그래서 난 어거스트. 생일. 8월생이니까 네. A로 해줘. 그리고 양양 S는 스몰로 불리다가 그냥 S. 세프템버. 네, 9월생이라 세프템버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양양 XX라진 없나요? 보십니까? 양양 디럭스는 없나요? 보십니까? 하긴 선수가 피자도 아니고 이러신 분 있는데. 피자. 예.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양양 A는 어거스트, 양양 S는 세프템버입니다. 몰랐어요. 네. 동시대 활약해서 저희가 꼭 중계할 때 구별해 줘야 됐고 그리고 제일 뭐 구별하기 쉬운 것은 양양 A의 클래스가 양양 S보다 훨씬 위입니다. 맞아요. 예. 양양 A가 네. 세계 선수권 6연패 달성했고 현재는 IOC 위원으로 네. 활약 중인데 세계선수권 6연패면 그냥 거의 경쟁 상대가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 쇼트트랙 강국이 우리나라이기도 하지만 여자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인정. 중국의 양양 A로 모두가 인정합니다. 실력만큼. 그런데 쇼트트랙이란 건 올림픽 무대에서 특히 개인 실력 외에도 작용되는 게 꽤 많아요.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일 때 한 국가가 두 명이면 뭐 전술적으로 조금 팀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양양 A가 올림픽 메달을 잘 못 따기도 했었고 특히 전희경 선수한테 많이 졌습니다. 올림픽에서. 네, 그리고 채팅창에 나는 S가 스페셜인 줄 더 잘하는 줄 그렇게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이준영님 2010년 스피드스케이팅 10,000m 금메달 이승훈 선수요. 200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6개월 만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정이 돼서 2010년에 나갔죠. 네. 와. 쇼트트랙 출신 선수인데 장거리의 강점을 보이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것도 단거리는 아시아 국가 선수들이 꽤 민첩하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옛날부터 봤어요. 뭐 제갈성렬 선수도 그랬었고 백이태, 뭐 이규혁 뭐 이런 선수들이 단거리에서 강점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강석도 있었죠. 네. 근데 장거리는 사실 네덜란드의 피지컬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운하 이런 데서 항상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던 나라라 장거리는 그냥 다 네덜란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장거리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죠. 종주국입니다. 거의. 그리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승훈 선수는 10,000m나 5,000m보다는 무게중심을 매스 스타트. 예. 이게 쇼트트랙 같은 스피드스케이팅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건데요. 기대하시죠. 예. 제가 중계합니다. 다음요.
이관호님. 호주 행운아 쇼트트랙 브래드버리 소원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이보다 더한 행운은 없을 겁니다. 아, 네. 브래드버리. 아, 2002년에 출전했던 선수인데 약간 어부지리가 있어요. 왜냐면 아... 반칙, 실격 이런 것들이 쇼트트랙에 워낙 많다 보니까 막 3등으로 들어왔는데 3등 혹은 4등도 있어요. 4등으로 들어와서 보통 파이널 A, 결승전에 4명의 선수가 뛰어서 4등이면 이제 그 선수만 시상대에 못 올라가는 거라 침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나만 못 갔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앞에 3명이 뭐 실격, 반칙 이런 걸로 넘어지기 위해서 오히려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남이춘. 아, 네, 드르렁드르렁. 아, 요 기억이 안 나는데 브래드버리가 근데 그 꼴찌로 있었네요. 네. 와, 근데 그냥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소개된 전설. 전설입니다. 쇼트트랙이라서 이게 가능해요. 그렇구나. 네. 다음은요? 조원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나가노 올림픽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최고 인기 종목 아이스하키를 캐나다, 러시아가 아닌 체코가 우승했어요. 그래요. 이게 98 나가노 올림픽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90년생쯤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90년생이면 91년생. 아무튼 이게 미국이 이때 좀 일찍 광탈을 했어요. 일찍 남이춘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쓱 빠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캐나다, 러시아 있었는데 이게 아이스하키가 또 골리, 골키퍼 역할을 맡는 문지기가 엄청난 클래스면 이게 전체적인 실력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리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는 거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요. 문세현님.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요. 항상 친구들과 김연아 이야기만 하고 TV 틀면 김연아 선수가 나왔었죠. 모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네. 최고의 선수. 네. 그렇군요. 2010년이면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네. 문세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네요. 8년 전입니다. 2014년도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연기를 펼쳤는데 네. 억울하고요. 아쉬웠죠, 저도. 진짜. 네, 다음은요. 블루네온2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전에는 미셸 콴이 있었어요. 네.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95년부터 2005년까지 활약을 해서 김연아 전에 가장 유명한 은반 스타였습니다. 네. 근데 올림픽 징크스가 있어요. 선수가. 유독. 네. 나가노 올림픽에선 은메달. 솔트레이크에서는 동메달.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별명으로는 콴 더 퀸. 예. 근데 이 퀸이라는 별명은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렇죠. 네. 너무 잘 어울려서. 다음은요. 김지훈님. 동계 스포츠의 마이클 조던. 스노보더 숀 화이트요. 집에 개인 전용 팝. 하프 파이프가 있더라고요. 이번 올림픽도 숀 화이트 보러 갑니다. 네. 개인 전용 하프 파이프가 와. 네. 집이 얼마나 큰 거죠?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집이 얼마일까요? 하프 파이프라는 게 이제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 놓은 모양 같은 곳에서 그 슬로프에서 타기 때문에 하프 파이프인데 아마 2010년에 숀 화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엄청난 점프. 그래가지고 아,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멋있는 종목이 있었구나를 이때 처음 하신 분들 꽤 됩니다. 왜냐면 스노보드가 생중계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하지만 저희 SBS가 생중계했죠. 숀 화이트. 특히 야경일 때. 네. 밤에 이 하프에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밤하늘에 점프할 때. 이번에 숀 화이트가 아주 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막차를 탔어요. 네. 그래서 숀 화이트 보러 오신 분들 미리 스노보드 선 매입해 놓으신 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거죠. 이미 두 번의 금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레전드라는데 그럼 지금 거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력한 그건 모르죠. 예. 이게 기량이라는 게 점프가 굉장히 중요해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번에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네. 최민호 네. 최민호님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동메달리스트 토비 도슨이 떠오르네요. 네. 국가대표 영화는 스키 점프 선수들로 약간 이렇게 꾸몄지만 스키 점프 선수 중에 실제로 이렇게
뭐 입양아 출신의 선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 모굴 토비도슨이 약간 롤모델이 됐습니다. 네.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네네. 미국 스키 선수인데 아, 인터뷰에서 친부모 찾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네. 26년 만에. 지금 우리 프리스타일 스키 감독이에요. 그래서 최재우 선수를 지도 중이라고. 그렇죠. 예,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고. 아, 국가대표 2는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국가대표 2는 롤모델이 딱히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네. 그런 이슈와 비슷한 그 느낌이 되죠. 왜냐하면 남과 북의 아이스하키 물론 그건 대결이었지만 네, 배성재 때문에 망함이라고. 네. 김현중님, 98년 나가노 올림픽 때 김동성 선수가 발레밀길로 이긴 거 생각나네요. 네. 교실 들어갈 때마다 다 발레밀면서 들어갔다는. 그랬나요? 이게 1000m 개주에서 리자준과 마지막 접전 중에 이렇게 다리를 쭉 내밀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과거에 김기훈 선수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이 전희경 선수가 양양에 꺾을 때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근데 제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바로 이 리자준을 꺾을 때 김동 선수 날밀기. 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쇼트트릭 굉장히 얄미웠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 선수들이 실력만큼은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도 잘하지만. 그때 0.053초 차이였대요. 이게 0 그러니까 천분의 1초까지 재는 네. 종목이 되니까요. 다음은요. 이진수님. 정말 분노를 샀던 소치 피겨 금메달 소트니 코바요. 잊을 수가 없죠. 네. 네.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네.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네. 익십. 네. 다음은요. 하이 UFO님. 아이돌 뺨치는 벼락 인기남이 됐었던 이름부터 멋진 쇼트트랙의 최지훈이요. 멋있었죠.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릴레 한메르, 그 유명한 릴레 한메르에서 500m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500m, 우리나라 쇼트트랙 강국인데, 500m가 참 약해요. 예. 근데, 대한민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이 최지훈 선수가 해냈습니다. 다음은요. 벨쇼트님, 저는 쿨러닝으로 유명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생각나네요. 등수는 맨 아래에 있지만, 그들의 노력을 꼴찌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실화예요 이게 쿨러닝 보셨나요? 영화? 네 봤어요. 네, 실화입니다. 88년 그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자메이카 대표팀이 봅슬레이에 출전해가지고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인데 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스포츠에 도전해서 감동을 줬던. 맞아 영화에서 그 모래 위에서 막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소치에도 참석을 했었고 네. 이번 평창에도 자메이카 선수가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렇게 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쿨러닝이라는 영화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신화 때문에 아마 이제는 완전 잊혀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썰매 종목의 신화예요. 진짜. 맞아, 맞아. 이 쿨러닝은 참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 승리의 느낌이 부여된 건데 윤성빈 선수는 이 불모지에서 세계 최강이 갑자기 된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다음은요? 강주원님. 노래 한곡 들을까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틈만 나면 준비. 좀 시간 없어서 몇 개만 좀. 형 평창에 인생 걸었냐? 오 진짜 많네. 그러머. 거의 다 쇼트트랙이네. 에밀리님 리지아준 아닙니다. 그 국립국어원 표기법에 따르면 JIA는 우리나라 자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리자준. 그래서 리자준이고요. 리지아라고 안 합니다. 에밀리님이 시비 걸었길래. 표시해서 이거만 할게.
저치파이어랑 없지. 이거 보고 할래? 할까요? 배성재 10 오늘 이 동계 스포츠 스타 알면 아재다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그 잠깐 퇴장시키는 롤 있잖아요. 잠깐 앉아있는 남이춘 어머니 오늘은 좀 재미가 없네. 재밌고. 자 얘기해주세요. 네 저지바이어님 스벤 크리머 생각나네요. 크라머. 크라머. 네. 크라머. 스벤 크라머.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데 거의 메시급 인기라고 합니다. 전 모르는 선수인데. 메시급은 아니고요. 네. 오버하시네. 네. 국내에서는 이승훈 선수의 라이벌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평창에 나오시나 봐요. 네. 아,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전 모르니까. 네. 아 국어 원표 기법대로 하면 스벤 크라머르고요. 네, 어쨌든 크라머로 많이 통하고 네덜란드가 장거리 강국인데 그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업적을 쌓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록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유명해진 이유는 근데 최강이라서라기보다 이승훈 선수가 10,000m에서 우승할 때 네. 크라머가 코스를 잘못 탔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인으로 타다가 아웃하고 인으로 타다가 그러니까 장거리니까 계속 그 루틴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으로 타다가 아웃으로 안 빠지고 인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페이스가 예. 좀 무너졌구나.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실격이죠. 아! 네. 그래서 보통 장거리는 선수가 헷갈리지 않게 코치가 보통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코치가 이렇게 점수 표시해줘요. 네. 요번 한 바퀴 몇 점 몇 초 탔어, 몇 점 몇 초,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이걸 해줍니다. 근데 코치가 잘못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라머가 그거 끝나고 고글을 내동댕이 치던 장면. 그리고 코치가 중간부터 이미 아, 내 실수다. 망했다. 올림픽에서 내가 완전 망쳤다. 이래가지고 네. 코치가 주저앉아 있었던 게 보였죠. 네. 그랬는데 크라머와 그 코치는 정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서 그 다음에 소치에서도 그 코치와 함께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치에서는 또 크라머는 최고였죠. 아 말을 또 길어졌네요. 네. 제가 그러면요. 모르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희영사일사님 토리노 땡과 중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왕명 기억나네요? 왕멍. 왕멍. 네. 제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오타와 오독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왕명이 누굽니까? 오독. 남이춘 하기 싫은가 봐. 라고 하시는 잘 모르겠어요. 왕멍입니다. 왕멍. 아, 우리나라 쇼트트랙 강국일 때 중국의 그 양양 A 이런 선수도 아 양양 S 이런 선수도 아 양양 A죠.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양양 A가 아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많이 당하기도 했었는데 왕멍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다부진 스케이팅을 했었던 선수죠. 엄청 거친 플레이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계속 다툼을 할 때 왕멍 선수는 무슨 바위 같았어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다음은요. NQRW1님 올림픽 2연패 피겨의 전설 카타리나 비트가 생각납니다. 자, 채팅창에 남이춘 오늘 멍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드랍더 비트라고 하신 분 있고 영혼 가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카타리나 비트 기억하면 할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멍미춘 라고 보겠습니다. 카타리나 비트코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덜? 설명을 짧게 해서 그런가? 역시 설명이 없으니까 분량이 좀 비네요. 그렇죠? 네, 됐어요. 네. 네. 뭐 카타리나 비트 하나요? 다른 분. 다른 분? 네. 6477님 토냐 하딘과 낸시 캐리건 사건도 알면 아재. 어디죠? 이것도 릴레 한메르네요. 마지막, 네. 제일 마지막. 릴레 한메르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아, 괴한이 캐리건의 허벅지를 둔기로 내리쳤대요. 아, 네. 이때 하딩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그 나중에 더 문제가 됐었어요. 오.
그게 캐리건을 폭행한 사람이 그 토니 하딩의 경호원이고 당시 남편이었어요. 어머.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었죠. 예. 아이 토냐 이 영화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코미디가 개봉됩니다. 네. 조금 있으면 3월에 개봉해요. 보시면은 예, 충격이실 겁니다. 청부 테러 칼날 여왕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때 토냐 하딩이 배우로 지목이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그렇습니다. 아, 채팅 시장에 이것도 서프라이즈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 사실 해외에 무슨 약간 기기묘묘한 사건이면 다 서프라이즈에 나온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서프라이즈 안 만들었는데 서프라이즈 본 것 같은 느낌. 네, 외국인의 뭔가 사건 이런 거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CSI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서프라이즈라고 하신 분 있어요. 왜 놀랐어요? 그래요. 자, 아, SBS는 뭐 했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서프라이즈 스브스 프로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네요. 저도 서프라이즈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오늘 어떻게, 선물은 어떻게? 응? 올린다고 하는 건가요? 자, 오늘 이 추억의 동계올림픽 스타 기억하면 아재단인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에 이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발표해 주시죠. 다음 주 주제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소환하는 겨울 추억, 이 겨울 추억 공감하면 아재다입니다. 겨울의 필수템이었던 털실내와 신고 다녔던 기억, 주머니 아침마다 교실난로 휘발유 탔던 시절 추억, 겨울마다 대나무랑 밥풀이 용해서 대나무랑 밥풀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연날리기 추억. H.O.T. 겨울 털 장식 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추억 등 겨울하면 떠오르는 겨울 추억들, 겨울 아이템들 많이 소환해 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습니다. 댓글로 미리미리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연날리기 추억인데 이땐 제가 못하네요. 저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나기 때문에. 어머나! 예, 그래서 오늘이 사실 마지막이라 저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재판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말이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양해해 주시고 2주 동안 아재판도끼 토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었구나. 예. 그렇구나. 어쨌든 상해 간드아 만세! 남이춘의 텐! 하고 있습니다. 남이춘 싱글벙글. 오지마라 하고 있고요. 오지마라 너무한데요. 지금 이모티콘이 다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한 것 같다고. 재밌겠네. 뭐가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 겨울 추억. 전화 연결 안 됩니까? 전화 연결해서 저도 겨울 추억 좀 예,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자 댓글로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왜? 이게 뭐야? 왜라서? 옆에 써놨잖아. 아니 근데 그 너무 이게 이렇게 친절해 있을 수가 있나? 있지 봐. 그러니까. 아, 보이죠. 음악 우리 작가들 디테일이 강한지. It's if you try. It's easy if you try인데 여기다가 츠를 굉장히 작게 무음을 거의 작게 해달라는 it's easy if you try. 야 연음도 썼네. Above us를 above us. 아, 역시 옛날 영어 프로그램 작가였어. 아 진짜요? 네. 김현철 씨가 퍼포드 때 영어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야 어버버스는 좀 어버브 어스보다 어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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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for today. 벨로 맞아 근데? 빌로 아니야? 빌로. 빌로. 벨로. 벨로가 뭐야? 야 노헬 벨로워스가 뭐니? 어? 어버버스. 무슨가 있냐지. 남이 좀 큰일 날 뻔했네. 아, 나 이거 한글만 보고 읽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하나도 없네. 벨로. If you try. If you try. If you try. Imagine. If you try. 그러니까, if you try. It is. 소등합니다. 야구구세라도 영어로 해야지. 소담이다. 야한 꿈은 영어로 뭐야? 응? 야한 꿈. 섹시. 섹시 드림. 아 여기서 야는 애초에 그런 게 아니고. Have a sexy dream. 이 건강한이야 뜻이었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영어로 하면 healthy dream. Healthy dream. Healthy dream. Hot dream. Dirty dream. Erotic dream. 어덜트 dream.
어덜트는 뭐 포함하고 있는 게 굳이 이상한 드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왜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 아, 뭐야? 아 나 일본 건데 안 눌렀어? 눌렀어? 이런 건데 뭐 눌렀어요? 몰라 자동으로 나왔어. 자동으로 나왔어. 피디님 눌렀겠죠? 아니야 나 이러고 있다가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 이게. 어렵지 않네. 비교만 좀. 자, 알겠습니다. 아 웃겨. 구갖고 출신의 영호섭 씨. 형편 없다는. 모범생이었다며. 구갖고는 영어 교육 비중이 어떻게 되나? 그냥 평균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네, 그래도? 평균 수준이에요, 그냥. 남들 아, 배우는 만큼. 딱 그 수준으로. 자, 배성재 10 2월 6일 화요일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태진 씨랑은 이제 2월 말에 뵈야겠네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2주 동안 잘 부탁드리고 네. 청취자 여러분을 재워드리는 아재 감성 ASMR 오늘은 어떤 곡입니까? 김연아 선수의 2013-2014 갈라쇼 프로그램 선정곡이었던 에이브릴 라빈의 임해진 가사 준비했습니다. 영어군요. 윤태진 씨 그러면 아,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는 먼저 안녕. 빠질게요. 임예진이라고 안 했어요. 제목 Imagine 노래 에이브릴 라빈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Wedding for today.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이매진을 나 어버브 어스에서 터질 뻔했어. 사라져 왔어. 비틀즈. 너무 한국 영어인데. 미국 선생님한테 못 배워서 그래. 윤 선생님. 윤 선생님한테 배워서. 못한 게 많네 오늘 아쉽게. 다 편집이야. 35분 나왔네. 토비도 씨 진짜 오래됐구나 이제. 뭐예요? 아재판도. 내가 뭐 보냈는데 아까 그 행운의 남자 있잖아. 행운의 남자? 아까 그 4등 하다가 아 오오오 그거 1화 정리해놓은 스펀지에서 나온 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왜? 왜? 전후 사정이 또 따로 있어? 그냥 그날에 그게? 그날에 계속 두 명 앞에 탈락하고 그 한 네 번 정도로 그렇게 행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데스티네이션 중에 진짜 출발을 하고 만 프레드보이 무거나면 실패 다시 선 스타트라 그런데 또 다시 너무 떨렸나봐 결국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경기에 나서는 프레드보이 시작된 조별 경기에서 1936년 올림픽 때 개회사하던 히틀러가 생각나네요. 이거 콘택트에 나왔던 그 장면이겠지? 뭐야? 영화 콘택트. 조디 포스 나온. 아직 베타 DJ 누군지 말하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데 말했겠네. 아니 오늘 이렇게 하려고 너무 미리 해놔가지고 사실 이렇게 할 그릇은 아니었는데 그냥 목요일 정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퀴즈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고 너무 일찍 얘기를 해놔가지고 아 근데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그게 거야? 이게 우리가 속박이 돼버려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말해도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말하면 안 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거 그냥 이왕 늦었고 궁금하시죠? 힝! 난 알지!
거물이 옵니다. 맞다. 안윤상 씨? 어. 그 권성욱 선배 따라한 거 어. 제가 성욱 선배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어. 너무 웃겨. 뭐라 뭐라. 근데 또 다른 PD 선배들은 권 국장님이신데 권 국장 출세했네 남의 따라해주고 이러고 성욱 선배는 진짜 좋아하셨어. 똑같아? 이랬는데 너무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재밌네 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네 사실 이걸로 감탄했는데 너무 똑같아. 아니 근데 이제 뒤에 진짜 원본을 다 찾아봤어요. 그 원본을. 아니 근데 목소리 조금 달라. 아니 그러니까 원본을 봤더니 좀 다르고 멘트도 사실 조금 다른데 근데 성대모세 핵심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딱 포인트를 응. 과장시키는데 이제 권성욱 씨는 권성욱 캐스터는 이 좌가 차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 4대 4 뭐 이런 거 항상 승부를 어. 원점으로 돌리지. 이거는 진짜 그래서 몸이 이렇게 4 야구 팬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와 진짜 배꼽 잡고 다 웃는 거 너무 저 똑같다고 막. 그다음에 야구 컨텐츠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선생님 섭외하고 싶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할 것 같아. 야구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뭐 그것도 너무 깔때기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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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무 똑같았어. 간다 이거 되는데 욕심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래서 KBS의 선배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안윤상 씨가 매치야? 이렇게 야구에 대한 관심이 방금 지대하다는 우리가 것을. 나가는 거 19일 1월 19일 1월 19일? 네. 아 이게 얘기를 해야겠다. 왜요? 여기는 그냥 안 들어보니까 없어. 안윤상이 없어. 이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못 찾는 거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부 담당인데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다 듣고 이걸 못 하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고정으로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저쪽에 그걸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히 있을 때 얘기해. 맞지? 초대 손님. 그분이 프로듀서. 그분인 거 같아. 더더키즈 쇼 편집하는 그분인가요? 그분이 그 더더키즈 쇼 그 생각 안 나니까. 그분이 그. 아 더더키즈 쇼. 맞다. 더더키즈 한번 보자. 댓글 뭐 달려. 저것도 없을 것 같아. 앞에도. 무슨 해야겠다 오늘. 뭐 부쉈어? 부서진 줄 알았어. 부러뜨린 줄 알았어. 끼웠어. 이게 떨어져 있어. 댓글 제로. 잘못 끼우셨네요. 여보세요? 네. 아, 딴 음원으로 아무튼 됐어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다른 유튜브 음원을 찾았어요. 네. 찝찝해서. 그걸 또 잘못 켰어. 아, 예, 예, 문제 없는 걸 찾았어요. 네, 네. 예? 아, 이거 안 들리냐? 아니. 자, 이거 홍보 좀. 뭐 쓰는 거? 저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근데 저 우리 회사,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서 어쨌든 전체 컨텐츠 중에 이거를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화면이 뻑뻑해? 꿀잼 팟캐스트 소개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자 여러분 더덕 퀴즈 쇼가 독립 콘텐츠로 팟빵에 올라갑니다. 독립. 예. 네. 그리고 물론 저희 헤비 청취자분들은 월요일 퀴즈 쇼를 많이 보시겠지만 놓친 분들은 팟빵. 팟빵에 다 딴 데서 다 있겠지만. 팟캐스트에서 더덕을 검색하시면 되고. 네. 설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퀴즈를 같이 푸는 맛으로 이렇게. 너무 올드한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트도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댓글이 지금 제로예요. 댓글 아, 제로? 정말 순위가 없어. 순위도 빵이야. 순위가 없어. 내 친구도 이거 진짜 재밌어하는데 남자친구들. 생방송으로 볼 때 재밌겠지? 그런가? 남자친구가 몇 명인데?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 자기는 배텐 중에서 저 정용국 씨 나올 때가 제일 재밌어. 상스러운 친구인가? 그거랑 저기 비차. 비참을 오히려 저런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저희 컨텐츠 그 만드신 분들 중에 더덕에 꽂히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립으로 저거를 또 잘라서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편집해서 내놓고 우리 방송이 떠나고 이후에는 또 각자 다 주인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나 이거는 다 우리의 관할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스타일로 더덕을 다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따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모니터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팟캐스트 이후로 많이 했는데 팟캐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정치나 이런 부분은 많지만 봤더니 이런 퀴즈 포맷은 없는 거야. 지금 팟캐스트 어쨌든 보통 뭐 이런 건 주제는 너무 많아. 사실 역사가 됐던 특정 취미가 됐던. 근데 퀴즈를 이렇게 하는 건 없으니까 다시 듣기 힘든 컨텐츠로. 여러분 그런 댓글을 저기다 달아주시면 돼요. 왜 없을지 생각을 했어야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없었을까? 사진이 진짜 웃기다. 귀엽다. 사실은 우리를 갖고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퀴즈에 대한 팟캐스트의 니즈가 얼마나 있는지. 돈이 따로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재활용하면. 가입해야 돼서 안 한다는데? 댓글을 저기에야만 달 수 있나 봐요. 로그인해야만. 귀찮게 만들어놨네. 그러면은 달기 힘든데. 그치? 그걸 요즘 누가 가입하고 달아. 아니야, 어그로 끌면 앞을 나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아, 참. SBS 그 인터넷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가입을 자꾸 시키고 막 이렇게 로그인을 시키고 이런 게 나는 그건 참. 실명 확인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한다고. 이건 SBS 시스템 상관없고 팟빵 맞아. 팟빵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도 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로그인을 시키니까 나도 귀찮아. 물론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되긴 하지만. 저는 좋은 건 칭찬하고 나쁜 건 비판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데타 DJ 분이 쭉 다 코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재밌겠다. 아니 조금 좀 있어요. 뭐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100% 똑같지는 않아요. 남자예요. 성별만 공개. 남자라니까. 여성 게스트들이 저희 둘이 있기 때문에 남자 진행자로. 잘생기셨죠. 잘생기고 말고 신경을 안 써. 남자냐 여자냐를 궁금해하죠. 우와 다들 맞추기 하고 계셔. 2월이네. 또 그거 해요. TV조선에서 평창은 지금. 누가? 저요. 아 그래?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 투입되는 거야? 그러면? 네. 아 그래도 우리 11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였어요. 데이리로? 아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아 축하해줄지네. 우리 힘들겠지만. 그때만. 아 그래? 왕명 이러면 안 돼. 왕멍. 왕멍. 물론 왕멍은 안 나오겠지만. 전원 체크 2MC인가요?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안 돼요. 생방이에요. 아 매일? 몇 시? 매일. 몇 시? 8시... 아직 편집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8시부터 8시 반인가? 그 8시? 메인 뉴스 하기 전에 딱 하신다고 하던데. 아, 8시면 거의 스피드 스케이팅 생중계할 시간인데. 어, 맞아. 첫날이 겹친다고 하죠.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중계를 보셔야지. 거기서 왜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어? 거기 오현주 씨 선배 아닌가? 맞아요. 현주 선배가 추천해주셨고 전원책에 된.
끝나고 오시라고. 안 할 겁니다. 크리시 크리시 와 뉴! 아니 털이 있는데 끝에 이렇게 눌러주는. 그래요.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끔씩 봐주세요.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거 뭐 유튜브에 올리나요? 끝나고? 그건 그거 다시 보기가 요즘에는 쉬어야 되는데 본방 보기가 어렵잖아 사실 프라임타임 것들은. 그래서 바로 올려줘야 돼. 끝난 다음에. 그래서 노출을 높여줘야 되는데. 어디도. 오랜만에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니까. 아, TV조선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사갔구나. 하이라이트를. 맞아. 그 얘기 하셨어. 아직 사인 안 했다고 들었는데. 사인 안 하면 안 할. 어, 되게 힘들게 한다고. SNS가. 아! 아니 그거는 정당한 또 중개권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아, 뭐, 수익과 직결되는 이제 서로 한번 이랬다가 저랬다가 밀당을 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아 진짜 아프다. 슬슬 뜰까요? 잘 뜰겠다. 아 우리 우이는 최고야. 뿌림포가 언제나 많아. 안녕 여러분. 야, 그냥 코도 뽑아버려. 여러분 생방 많이 들으시고요. 마지막 생방입니다. 평창 가기 전에 여러분 다 섭섭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이 봐주시고. 아니, 둥근 면적에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아파. 먼저 끌게요. 퇴근해. 야, 너 무릎 찔리겠다. 근데 한 번도 얼굴 공개 된 적 없어요? 아니, 너 뭘 써놨니? 손바닥에다.